인생 열매. 나이 60살 되어 보니 일가를 이루었다. 동년배들의 60을 보니 일가를 이룬 인생 열매를 맺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더라. 인생 열매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인생의 결실입니다. 인생 결실. 오늘은 마치 이 이야기를 하란 듯이 내 친구의 딸이 결혼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이렇게 축의금을 보냈습니다. 아주 쉬운 일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들딸이 결혼하고 또 조금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시기가 60이 넘었습니다. 제 친구가 60이니까 저도 60이겠죠? 아직 저의 아들과 딸은 직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의 친구들은, 좀 일찍 장가간 친구들은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결실입니다. 인생의 결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낳고 또 키우고 또 직장 잡고 결혼하고 이 과정이 결실을 보는 순간은 너무 큰 기쁨입니다만은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모두 나의 인생에 인생 행로에서 일어난 그런 뭐죠? 창조물이죠. 나의 인생길에 자식이 태어나고 나의 인생과 함께 자식들이 성장하고 내 인생과 함께 또 자식들이 결혼을 하니까요. 인생 결실, 인생 열매, 인생의 결실은 인생의 삶의 결과일 것 같고요. 인생의 열매는 인생의 그 결과인데 좀 단 것 같습니다. 인생의 결실은 우리가 벼로 말하면 나락이고 인생의 열매를 말하면 사과나 배이겠죠. 제 이름은 이룰 성자의 기둥주입니다. 제 이름의 숙명적인 것이 기둥을 세우는 거잖아요. 이것도 결실이지 결실입니다. 저의 인생 결실이 제 이름에 있듯이 말입니다. 저도 60이 되었습니다. 나이로 60이 됐으니까 정말 감사하죠. 저는 원래 어렸을 때 너무 약골이었는데 또 어머니도 일찍 좀 저가 30전에 돌아가셨고 그렇게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60이 되었으니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사람마다 모든 사람들이 인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든 사람 인생은 창작이죠. 한 사람 인생의 창작입니다. 그 창작에 쓰는 사람은 우주죠. 우주는 모든 사람이 다 다르게끔 이 세상에 살게 합니다. 다양한 삶이죠. 그러니 모든 다양한 사람의 그 결실 또한 다 창작처럼 다를 것 같습니다. 저의 결실은 뭐죠? 정말 가난해서 이제 살만 하니까요. 그러니까 저의 삶이 가난을 시작해서 좀 먹고 살만 한 것이 결실일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부자로 이렇게 실력이 부자로 했고 또 그들의 그 높이 숭고한 뜻 그러한 어떤 철학 사상 그런 일가를 이룬 사람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뭐죠? 기술로서 손기술로서도 있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손기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장장이 예를 들면 대장장이 인생은 어렸을 때 배워서 그 여름철은 덥고 겨울철은 뭐 새뚜리고 하는 그러한
일을 견딘 거잖아요. 그래서 60이 돼서 다른 모든 대장장이들이 사라졌지만 그 대장장 혼자 남았다고 하면 그분의 가치는 또 세상이 알아주는 가치가 되겠죠. 인생의 결실입니다. 제 친구들 좀 볼까요? 네. 제 친구 중 하나는 지금 저처럼 이렇게 이제 가난해서 부자로 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좀 우리 가족이 저를 많이 도와줘서 제가 대학도 졸업하고 그런 결실이지만 그 친구는 이제 일찍이 어머니들 여인 그런 친구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마장동에 가서 소 이런 그 부산물 하는 걸 하고 또 군대 갔다 와서 마장동 생활 하다가 결혼해서 시국점을 차리고 그 시국점을 차려다가 이제 또 해서 지금 식당을 하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인생 결실을 저는 이제 그 친구를 제 마을 친구니까요. 그리고 제 고향 친구인데 저와 성격이 같고 순해요. 둘 다 순한데 순한 사람이 일구는 그러한 인생의 결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딸이 이제 결혼했고요. 세상을 산다는 게 뭐죠? 선하고 착하고 깨부리지 않고 그렇게 사는 거죠. 약삭빠리지 않고요. 그런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게도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도 있고 그런 거 봤을 때 너무 대견스러웠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쉽게 인생길에 60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60살 얕보지 마세요. 60까지 오는 그 길은 그야말로 한 사람을 어떤 상황에 처하는 그 상황 극복하느라고 부단한 애를 쓰고 60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60살이 됐어요. 그래서 인생의 결실이란 이런 유튜버로도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순간순간인 것 같아요. 결실을 이룬다는 것은 관리를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리. 어렸을 때는 제 어머님, 아버님이 관리해줬고요. 결혼해서 아내가 저를 관리해줬고요. 물론 아내는 제가 관리하지만 서로 관리를 받으면서 성장했고요. 성장하니 이제 아들, 딸들이 커지니까 그게 결실 아닐까요? 이 세상에서 결실 중에서 가장 큰 결실은 부모 자식이죠. 부모가 자식이 된 결실이죠. 왜냐하면 가족은 시작에서 끝까지 같이 공동 책임이고 무한 책임이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뭐라 하죠? 자식을 탄생시킨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자식들이 잘 자라서 자신의 인생도 또 뭔가 풍요로운 결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결실인데 인간의 결실은 또 자식이겠죠. 인간은 늙어가면 그 자식이 또 나를 우리 늙은 아버지를 부모님을 또 거두어주니 인생의 결실은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인생 열매 나이 60이 되어보니 일가를 이루었다. 동년배들의 60을 보니 일가를 이룬 인생 열매를 맺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더라. 인생 열매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인생 결실입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신 분이 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60이 넘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겁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대로 60이 넘은 사람 60 넘은 사람대로 인생의 결실이라는 의미를 느낄 것입니다. 젊은 사람은 그 인생의 결실을 위해서 가꿔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인생의 결실을 본 60대에서는 이제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또 인생의 결실 이야기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는 결혼을 해서 만납니다. 여러분, 부부의 결혼을 만나면 아내와 남편 역할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싸우고, 그래요. 왜 싸울까요? 혼자 아들과 딸로 있을 땐 부모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아서 뭐죠? 많은 이스큐즈를 부모로부터 받았거든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를 만나보니 남편과 아내는 이스큐즈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어른이 되기 위해서 이제 둘이 맺었으니까요. 드디어 지금부터는 남편은 아내를 관리해주고 아내를 남편을 관리해주는 그런 때입니다. 저의 인생의 결실은 저의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60이 됐는데 아내가 잘해주네요. 아, 제 아내랑 이렇게 그렇잖아요. 우리 젊어서는 그 우리 그 벼 같은 것도 보게 되면 벼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게 되면 그 봄에 이렇게 5월달에 뭐를 하고 여름철 태풍 맞고 또 햇볕 쨍쨍한 여름을 거쳐서 가을에 차가워진 가을에 이렇게 추수를 하잖아요. 마찬가지 같습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사는 것도 서로가 이렇게 가꿔야 됩니다. 서로가 사랑해주고 서로가 이렇게 막 공격하고 싸울 때는 힘들지만 너무 극복하기 힘들어요. 그래도 참고 잡다 보면 저처럼 60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결실 속에서 저를 사랑해주는 아내가 저를 제대로 사랑해준다는 사실을 이것도 결실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식에 대해 아버지로서 자식에 대한 결실도 있지만 남편으로서 아내 결실도 충분히 우리는 이 이야기에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갈 때 나의 아내와 내 자식이 있거든요. 내 자식은 아내와 남편, 아버지, 어머니로서 자식들의 그런 역할을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로서 자식 농사를 키운 것이고요. 그리고 남편으로서 인생의 결실은 좋은 아내를 만들었고요. 아내가 깨우쳐서 남편을 좀 잘해주려고 하는 그런 좋은 아내를 만들었어요. 그게 인생의 결실 같습니다. 결실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 이 유튜브를 찍는데 조금은 마음이 좋습니다. 제가 자식들로부터 자식들을 잘, 물론 우리 자식 아들 딸들이 이제 시험 공부하고 있어서 제가 늘 그 아들 자식을 위해서 일요일날 교회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또한 인생의 과정이니까 믿습니다. 우리 아들 딸 둘 다 다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길을 갈 거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합당하면 들어줄 걸로 믿습니다. 인생의 결실은 내가 60이 돼서 또 안전하고 건강하고 결실로서 아내와 함께 자식들과 함께 자식의 또 결혼해서 난 손자들과 함께 그런 것도 손자도 결실이죠. 그렇게 풍족한 뭔가의 이게 내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매우 좋은 상태를 말한 거죠. 충만한 상태. 그런 삶을 인생의 결실로 인생의 열매로 살아갈 것 같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살아갑니다. 이제 그 인생 결실, 인생 열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인생 열매, 나이 60살 되어보니 일가를 이루었다. 동년배들의 60을 보니 일가를 이룬 인생 열매를 맺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더라. 인생 열매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인생의 결실입니다. 인생 결실, 여러분 감사합니다.